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능특강 29강의 두 번째 지문, 주제 추론입니다. 이 지문은요, 여기 그 설명 자체 여기 보면 환원론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오메가3를 먹었다. 그러면, 아, 이게 몸에 좋아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참치에는 DHA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DHA를 먹으면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좋아지고, 우리 모든 사람한테 좋은 효과가 있다. 이런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DHA만 먹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치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DHA가 있는 건 인정하는데, 그거를 참치랑 다른 거랑 같이 먹잖아요. 참치만 먹는 사람이다? 없지. 참치캔을 따갖고 참치캔을 이렇게 원샷 하는 사람은 돼지가 된단 말이야. 실제로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 그거랑 고기를 먹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김치도 먹고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들어갔을 때 그 DHA가 100% 들어가서 섭취가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영양분이랑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환원론적 리덕셔니즘, 한마디로 줄여갖고 하나로 본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이 신경 쓰지 않고 하나의 효과만에 너무 집중한다, 이렇게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자체가 문장이 좀 길고요,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밑줄 먼저 거놨죠. 이 문장은 철저하게 구분독해로 한번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내용 자체나 해석 자체, 그리고 문법이나 어휘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글을 읽을 때 주어동사 일치를 주의해서 보시고, 주어동사 일치, 그리고 이 문장은 제가 하나씩 다 잘라드린 그거를 이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하나씩 잘라놓은 거를 제대로 읽어보면서 해석하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문장의 구문독해 중점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The role of nutrients. 영양분들의 역할들입니다. 영양들의 역할은 has often been interpreted, 동사로 has been interpreted니까 해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 거죠. 비동사 pp니까 수동태, 앞에 has pp라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석되어져 왔다. 어떻게? outside the context of the food. 이 세 가지라는 녀석에서 멀어진 채로, 여기 보면 음식의 맥락, 상황인 거죠. 음식을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 두 번째, dietary pattern, 식사를 하는 패턴들. 아, 그 다음에 broader social context, 좀 더 넓은 사회적 맥락,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할 거지만, 우리가 고기를 언제 먹는지를 생각해봐요. 이렇게 저처럼 옷 입은 아저씨들이 저녁 7시면 되면 막 삼겹살 찍어갖고 소주에다가 담배 피면서 고기 먹거든. 그게 맥락이잖아. 그 다음 dietary pattern, 뭐 한 번 먹으면 많이 먹어. 막 삼겹살 먹으면 쫙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좀 더 넓은 사회적 맥락. 사회적 맥락에서 그 밥 먹고 그러면, 아, 왜 젊은 사람이 밥을 먹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못 먹게 하기도 하고, 혹은 좀 짜게 먹어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맥락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외부적으로 영양적인 역할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TV에 보면 영양학적인 뭐 이렇게 의사분들 나와서 이 음식이 슈퍼푸드예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와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과 우리가 먹는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 in which they are found, 그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맥락들인 것이죠. 이렇게 민트를 썼고요. 앞에 나와 있는 데이는 복수의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nutrients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들이 발견되어지는 혹은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사회적인 맥락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그냥 혼자서만 영양분이 갖고 있는 그 영양분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만 알 수 있게 그렇게 연구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줄, nutrition experts. 예를 들어서 영양분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have made definite statement about the role of a single statement, single nutrients. 딱 한 가지 영양 성분이 갖고 있는 그런 확실한 definitive한 명확한 설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 역할, 섬유질의 역할. 근데 그것은 음식으로부터 isolation, 무슨 뜻? 고립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고립이라고 하는 단어 isolation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기본으로 아이솔레이션은 컨텍스트하고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립돼 있다라고 하는 개념, 고립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맥락이랑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컨텍스트는 맥락이라는 개념이니까 이 음식이 소비되어지는 배경 같은 걸 설명한다면 컨텍스트가 맞는 거지. 근데 이 글에서는 아이솔레이션으로 고립된 상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출원으로 나올 수 있어서 먼저 중요한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It's food, 음식인데 the food for the in which do we find them? 우리가 그 음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음식으로부터 맥락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또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음식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그 영양성분을 뭐 예를 들어 그 나와 있는 지방이라고 할까요? 지방이 고기 안에 있는 건데 그 고기랑은 상관없이 지방지만 딱 뽑아갖고 몸에 넣어보는 거야. 근데 몸이 어떻게 되지? 아 이런 효과가 있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섬유질도 마찬가지잖아요. 야채 몸이 좋다 그러는데 야채를 너무 많이 먹었어. 고기랑 같이 먹었어.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런 맥락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우리가 발견한다는 여기 앞에 있는 그 이 댐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nutrients라고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 이런 딸 하나에 single nutrient reductionism 아래 적혀 있는 환원론 복잡한 현상을 단순하고 기본적인 요소로 설명하려는 입장. 물론 우리는 이런 입장을 이해하죠. 왜냐면 그 먹은 내용들을 다 분석하려면 효과를 알 수 없으니까 하나만 떨어뜨려 갖고 설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ignores 무시하거나 or simplify the interaction 여러 가지 영양분들 사이에서의 interaction 상호작용은 단순화시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within the food 음식물 사이에서 and within the body 몸 안에서 그러니까 같이 어떤 것들이 어울렸을 때 효과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몸 안에 들어갔을 때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냥 그 자체가 좋다라고 하는 걸로 단순하게 설명을 하려는 것이 바로 reductionism 환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It has also involved a premature translation. 그것은 또한 수반시키는데요. premature 먼저 그러니까 약간 미리 성숙한 translation 전환인 것이죠. 원래는 번역이란 뜻도 있지만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야. 너무 일찍 조숙해서 성숙되지 않았는데 전환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무엇에? Observe the statistical association. 통계적인 연결고리가 observed, 관찰된 거거든요. 그래서 단 하나의 영양분과 질병들 그 둘이 갖고 있는 연결고리를 먼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둘이 좀 약간 영향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서 어디로 가냐면 translation, deterministic, 결정론적이거나 causal 아래 적혀 있죠. causal, 인과관계의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중요한 단어니까 체크를 좀 해볼게요. 구문 독해 좀 이따 하기로 했었죠. 중요한 단어로 제가 이제 제시할 거는 translation과 into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into 이하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뉴스 보다 보면 진짜 어이없는 뉴스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커피를 몇 잔 마셔도 괜찮냐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커피를 진짜 많이 먹는 사람이고 이 몸이 아마 반은 커피고 반은 알코올일 거야. 미안해. 근데 이 커피를 몇 잔 마셔도 괜찮냐라고 하는 뉴스가 가끔은 막 10잔 마셔도 괜찮다. 어떤 뉴스는 10잔 마시면 큰일 난다. 너 이제 심장병 걸린다. 이런 게 막 나와요. 와인도 마찬가지였죠. 얘네는 프랑스 와인. 프랑스 사람들은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는다. 왜? 적당한 알코올을 통해서 심장이 강해진다는 거죠. 동시에 간암에 걸려 죽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설명하고 싶은 쪽. 그리고 또 뭐 로비 단체들이 얘기했겠지. 커피 단체나 와인 단체에서 좀 연구 좀 해줘봐.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런데 요 둘을 관찰하는 거야. 그랬더니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 아니 당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를 빠르게 그 연결고리들을 질병과 그런 여러 가지 영양분들 사이 갖고 있는 연결고리를 deterministic 결정됐어. 결정적이야. 커서 인과관계야. 이렇게 연결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서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왜죠? 커피를 마시